경상도 사투리로 소 뱃살이 어묵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리고 요거는 소 혓바닥인데 우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 맛있는 고기야, 우설. 평양 출신 주인장 할머니, 그 옛날 넉넉한 고향 인심 그대로, 깔끔한 어머니 손맛 그대로, 서울 한복판에서 정갈하고 넉넉한 어복쟁반 맛 선보여 입맛 통일 이루고 남북 통일 이루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어복쟁반은 즉석에서 육수를 부어가며 뜨끈하게 먹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잘 드시네. 한쪽 음식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좀 담백하고 그립던 맛 혀에 나오니 입속은 이미 고향. 아무도 고향 생각나고 이제 그러면 자꾸 이 집에 오게 되는 것이 여기 오면 고향 맛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이거 빼놓질 않아. 꼭 명절 때는 이거하고 어묵쟁반을 꼭 먹어야 돼. 녹두 지짐 역시 금에도 잊을 수 없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고향의 맛.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손바닥만 해야 가장 맛있단다. 이 녹두지만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맛이 나고, 또 돼지기름에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어야 눈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이게 평양 녹두 빈대떡이 유명한 거예요. 돼지고기 고명이 얹어져야 진정한 평양의 맛이요. 제대로 된 평양의 진미 특미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 맛이 어때요? 짠! 어른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인덕이죠. 진짜 맛있어. 맛있지? 바람 부는 제주도, 육지 사람들에게 전해줄 고향 바다 별미가 도착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뱅어도 한 10km, 논쟁이 한 3km. 또 제주 바다에서 가꿔진 싱싱한 봄을 살아있는 그대로 육지로 보내기 위해선 스피드, 뭐니 뭐니 해도 속도가 생명이다 이 말씀. 형이 제기 대라. 저 바빠가지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지만 덕수 주인공 포장을 하면 가는 시간 잡는 건 기본이요. 물고기 생명줄까지 잡을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다네. 7시간까지는 살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서울행 제주명물 3종 세트, 은빛 갈치에 갈치 속젓, 흑돼지까지 처음 출동했다. 좋대네 맛이 맛 좋대네 맛이. 그거 제주도 고기 알아줘 맛이. 이제 산 넘고 바닷길 건너 하늘길 나라 서울로 출발! 반나절도 안 돼 제주도산 해산물 도착했는데 아직도 싱싱함 그 자체. 이때만을 기다렸다! 주방장 날이 손님성 올릴 횟감 다듬게 신명난 듯 뚝딱뚝딱하고 모든 회뚝이 완성! 아, 성질이 급한 생선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먹기가 좀 힘들죠. 비싸고 귀한 자리돔은 제주식대로 물회로 재탄생하고, 제주 명물 흑돼지는 항아리에서 또아리 튼 후 하찻지근한 꽃게 간장으로 온몸 샤워부터 한단다. 돼지 냄새도 없어지면서 부드럽고. 간장 양념 흑돼지 연탄불에 올리면 소리부터 때깔까지 환상 그 자체. 싱싱함은 그대로 유지한 제주 직송, 횟감은 감동 그 자체. 역시 이 맛이야. 오랜만에 고향을 생각하면서 갈치회를 또 먹어보네 오늘. 되게 고소하고요. 이 막 입에 넣는데 바로 녹아요. 제주에서 유학 온 학생들 오래간만에 고향 음식에 주머니 있던 쌈짓던 걱정은 잠시 접고 일단 맛있게 먹고 또 먹고 배꼽이 뻘록 나오더라. 그러니까 제주 앞바당이 바로 앞에 계신 거다 수다. 아우 맛있다. 대구 고향 맛이 최고다. 고소한 고향 맛으로 1년 365일 문전성시 이루는 거.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도가래 든 요 맛깔난 된장이다. 진짜 강원도의 맛이야. 강원도의 힘 깡장한 조미료 대신 된장에 가진 채소 넣고 고기 오징어로 맛을 낸 것이라고 하는데. 엄마의 맛은 손맛이라고. 우리가 이 손끝으로 해야지만 이게 맛이 나는 거야. 강된장이라 불리는 깡장은 국물이 죽어 비벼먹기 안성맞춤. 제철 나물에 하얀 쌀밥, 여기에 깡장 넣고 쓱쓱 비비면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지경. 입맛 까다로운 직장인들에게도, 옛맛 그리운 젊은 오빠에게도 인기다. 그 옛날에 그 먹던 그 맛을 찾아다니는데 이 집에서 바로 그 맛을 느낍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화진포입니다. 강원도 맛 여기 또 있더래요. 주인장 특제 육수에 육질 좋은 돼지고기 넣고 양파, 생강, 대파 넣은 후 깡장으로 마무리한다는데.
냄새도 없어지고 육질도 더 맛있고. 강작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0분 샤워하면 탱글탱글 야들야들한 수육으로 환골탈태. 강원도 스타에서 전국구 스타로 변신하는 건 시간 문제다. 진한 빛깔과 구수한 향기로 좌중을 압도하는데 일단 성공하니 속사포처럼 빠르게 입속으로 돌진! 돌격 앞으로! 수육이 보통 수육이 아니라 뭐 쌈장으로 삶은 수육이라서 향도 좀 비린내 같은 것도 없고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육질이? 강원도 깡짱 맛이 최고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과 넉넉한 인심이 그리울 때 바쁜 일상을 잠시 접고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나의 살던 고향으로 추억 속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는 건 어떨까? 이민 희망국 1위로 손꼽히는 캐나다. 이곳에서 남다른 실력을 인정받아 기술 이민에 성공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치아에 필요한 보철물을 만드는 기술로 연봉 1억을 버는 치과 기공사에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섬세함으로 건설 현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목수도 있는데요. 숙련된 기술을 무기로 캐나다를 누비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숙련된 기술 하나로 캐나다를 누비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있다. 기술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계속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한국인 특유의 뚝심과 끈기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 블루칩 인재들, 글로벌 코리안. 그들의 기술 이민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의 캐나다 캘거리. 캐나다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답게 도심 한복판에선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 코리아 손기술 제대로 보여주고자 당당히 기술 이민길에 오른 주인공이 있었으니. 한국에서 그 햄터를 목공으로 온 김진열입니다. 베테랑 목수인 그의 전공은 건물의 틀을 만드는 것.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건물 한층 한층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캐나다 건설 회사에선 손기술 좋은 5년 이상의 한국인 숙련공이 당연 인기다. 산업인력공단에 모집 공고 보고 지원했거든요. 테스트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50 to 60 workers so far to Canada. And most of them have been carpenters. We have about another 100 workers coming to work in the oil, and we plan to train more Korean workers in Korea so that they can be certified and able to work as skilled trades in Alberta. 오후 5시면 어김없이 퇴근길에 오르는 김진열 씨. 한국과 달리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채 귀갓길에 나섰다. 그런데 작업복 안 갈아입으세요? 갈아입는 거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그냥 작업복 입은 채로 안전모 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안전화까지 그냥 막 들러미고 퇴근합니다. 이처럼 작업복 퇴근길엔 이유가 있단다. 기술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저기 저런데 저 사무실에 저런데 일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뭐 기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기능공들이 우대받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남다른 시선과 대우. 목수로 퇴근하는 그의 발걸음엔 자신감이 넘친다. 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의 보금자리. 제가 사는 집입니다. 딸하고 하숙하고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를 반겨주는 하숙집 주인 아저씨. 그에겐 든든한 이웃이다. 아이고들이. 네, 한국인. 하숙구. 주인 아저씨입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죠. 취업 비자를 받으면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무료라는 캐나다. 파격적인 복지 덕분에 아빠를 따라 태평양을 건너온 딸은 그의 가장 큰 지원군이다. Diligent and he's a very hard-working man. Polar, she works very, very hard at school. She's getting good marks and we try to help her as much with our English as we can. We treat her as our daughter. I can't say enough about them. They're great people. 캐나다에 와서 김진열 씨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주경야독, 영어 배우기. 영어가 필수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목수를 해도 영어를 해야 된다. 현장에서 기술력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 딸이 매일 밤 영어 선생님으로 나섰다. 그의 학습 노하우는 다름 아닌 뚝심 있는 한국식 추진력. 그냥 들이대는 거죠. 코블리시로.
46살에 감행한 해외 취업. 그가 말하는 기술 이민은 절대 달콤하지만은 않다. 뭐 캐나다 가면 무조건 뭐 영주.